네, 안녕하세요. 영화 속 감염병, 과학으로 접근하기에 진행을 맡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각자 네. 한번 해주시죠. 저는 과학책을 읽고 쓰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있는 과학 작가 하리아라 이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는 SF에 대해서 해설하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하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들 뭐 네.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가 사실 다중이 엄마거든요. 아, 아이가 셋이에요. 네. 근데 세 아이가 애국자시구나. 다 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 셋에 하루 그 먹이는 것만 해도 아. 사실은 하루가 다 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또 온라인 계약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약을 한다고 해서 네. 아이들 각자 이제 각자 방에다가 하나씩 놔두고 네. 어떻게 이거를 지도를 해야 될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예, 사실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일이 많이 줄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집하고 사무실만 지금 거의 왔다 갔다 하다가 아. 굉장히 오랜만에 뭐 오늘도 사실은 직접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서 뭔가 일을 하는 굉장히 반가운 기회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두 분께서 간단하게 제가 뭐 소개차 질문을 드릴 건데 작가님께서는 제가 듣기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시면서 네. 과학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2002년부터요. 네.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과학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작가로 데뷔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제가 데뷔할 때는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네. 그걸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된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글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네. 뭐 자문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거의 2002년부터 시작하셨으면은 20주년 거의 이제 다 돼가시겠네요. 네, 뭐 행사라도 할까 싶어요. 팬미팅 하시면 제가 꼭 뭐 MC 네네. 같은 거 자리가 나면은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네. 예, 그 하리아라 선생님은 이제 생물학 배경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제 SF에 기반을 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대표님하고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예, 예, 예. 그 큰 영화관에서 똑같은 오늘 포맷과 비슷하게 영화 속 과학 이야기로 아, 예, 그렇죠. 그때 아마 블레이드러너 2039였던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인공지능과 사람이 예.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예, 뭐 예.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오늘 또 준비한 게 또 워낙 재밌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뭐 SF 쪽이나 이쪽으로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뭐 전문가라고는 이제 이름은 어떻게 보면 좀 미화가 된 것 같고요. 예. 뭐 알기 쉽게 흔히들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SF 매니아 내지는 뭐 오타쿠 뭐 남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진정한 전문가죠. 네. 저는 뭐 사실 스스로 오타쿠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예. 다만 SF에 진짜 각별히 관심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선생님 책을 보고 SF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번역한 그, 네. 그 그러니까 덕후를 끌어들이는 덕후 아, 네. 조상님이시죠. 아,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SF계의 덕후시니까 예. 또 SF가 과학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원픽 영화 하나 좀 과학과 관련된 거 하나 꼽으신다면 아, 아까 진행자분하고 만났을 때 봤던 영화에 이제 원작에 해당하잖아요. 예. 그 블레이드 러너 그 오리지널 영화 아~ 1982년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벌써 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네. 예, 그 영화를 처음에 저는 TV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TV에서 이제 서기 2019년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봤다가 굉장히 감명 깊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인생 영화가 됐죠. 예. 작가님께서는 혹시 블레이드러너 네. 보셨나요? 네, 봤는데요. 사실 저는 그 영화보다는 그 1997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영화 가타카가 있어요. 사실 가타카. 제가 가타카 그때 대학교 대학생이었는데 네. 가타카를 보고서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네. 그때 블로그로 네. 블로그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가타카에서 살아갈 날들을 위해라는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 제목을 걸고 근데 그게 모여서 책으로 나왔고
이 과학 작가로 데뷔하게 된 계기가 된 영화가 아,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발점이셨구나. 네. 아, 그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네. 선생님 예전에도 몇 번 뵀지만 네. 가타카가 네. 시작이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이 영상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타카가 또 인간의 그 정보를 뜻하는 염기서열을 조합해서 네. 만든 그렇죠. GATT 뭐 네, 그 네 글자의 염기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장면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명작이에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 영화 속의 과학 이야기를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WHO에서도 이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몇십만 명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 들어가기 전에 문득 궁금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과연 인간과 대결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바이러스 입장에서 말했는데 반대로 인간이 바이러스랑 대결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한번 생각을 말씀을 의견을 나누시고 저도 한번 의견 네. 나누는 걸로. 사실 저는 전공이 원래 생물학이었거든요. 아, 그런 네. 입장에서 보면요 승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 네.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 많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많아요?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라고 해서 인간을 멸종시킨다거나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자기에게 편한 좋은 숙주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뭐 막아낼 수 있겠죠. 막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또 다른 바이러스는 생겨날 거고 이 싸움은 사실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진화에서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는 운명의 굴레 같은 거죠. 네. 와, 저도 되게 놀랐어요. 네. 이 바이러스가 저는 되게 작은 생명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작은 입자이자 생명체잖아요. 네, 네. 보통 근데 감염성 입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 감염성 입자. 네. 네. 또 하나 새로 배워갑니다. 네. 네, 그게 그거를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보다 10배가 많다고요? 10배 이상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하나의 세포에서도 네. 세포 하나에서도 바이러스가 수천 개까지 살 수 있거든요. 네. 그걸 곱해오시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되는 거죠. 그 많은 뭐 세균, 곤충, 뭐 네. 동물, 식물 다 합친 것보다 10배가 많다고 하니까 네. 정말 놀랍네요. 퀴즈 하나. 지구상에서 바이러스가 네.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많은 곳? 네. 대표님은 뭐 생각이 네. 있나요? 해양인가요? 바다? 네, 바다. 아, 바다. 바다에 가장 많이 있고요. 네. 바다에서 사실 모든 유기체가 순환하잖아요. 네. 그 바다에 사는 수많은 유기체 순환하는 데서 네. 바이러스가 가장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바이러스가 물속에 떠다니면서도 감염을 시킬 수 있나 봐요. 네, 그렇고요. 사실 바이러스의 거의 대부분은 세균을 공격하는 박테리오파지거든요. 아. 사실 인간이라든가 네. 이 그 동물을 공격하는 것보다 네. 세균을 공격하는 게 훨씬 더 많아서 네.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 자체가 세균을 죽여서 우리한테 이로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저도 약간 기억인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 전공을 네. 하였거든요. 저 면역학을 하고 있고 그 약간 우주선 모양의 네, 박테리오파지요. 네. 그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대표님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제가 그 제 딸이 예전에 비즈 공예 같은 걸 하는데 예. 그걸로 딱 박테리오 파지 모양의 열쇠 만들어갖고 열쇠가 되어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 신기해서 갖고 있거든요. 사실 박테리오 파지 모양 우주선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아니 그 따님도 되게 약간 과학 전공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또 비즈 공예하면은 귀여운 캐릭터라던가 그런 걸 하는데 네. 박테리오 파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아니 뭐 물론 이제 독창적으로 애가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이제 모델이나 뭐 본 프로 비즈공예 이제 제작 프로그램이 아마 있으니까 거기서 했을 텐데 예, 아무튼 뭐 저도 이 박테리아와 인간들 사이에서는 일단 뭐 싸움이라든가 네. 승리라든가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이라고 보고요. 아. 그냥 인간 중심적인 네, 사고인 거죠 사실은. 승리라기보다는 공생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게 더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또 이런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기생충 같은 녀석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생체죠. 기생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숙주를 이겨버리면 지게 되잖아요. 자기도 더 이상 그렇죠. 숙주가 죽어버리면 퍼뜨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기는 게 져버리니까
적당히 진짜 잘 지난 바이러스는 숙주 오히려 안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게요. 네. 우리 홍역이라고 하면요. 예전에 말래 우리 속담 중에 홍역을 치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굉장히 힘든 이를 다시 홍역 키로다라 얘기하거든요. 그걸로 또 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나 보네요. 사실 원래 홍역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지금 뭐 코로나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사망률이 높은 치명이 높은 그런 질환이었는데 네. 이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도 네. 사실 적응을 한 거예요. 내가 감염되는 숙주인 인간이 다 죽어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동력이 약해져서 네. 모든 사람도 한 번씩 다 걸리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풍토병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주로 걸리는 질환으로 바뀌어왔거든요. 사실 이 공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를 괴롭히긴 하지만 죽이진 않아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강력한 병원군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들은 오히려 숙주를 죽어버리니까 걔네들을 멸종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그 문제였던 건데요. 에볼라가 1976년에 처음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굉장히 그 놀랬던 게 네. 치명률이 거의 90%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퍼지면 우리 다 끝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프리카 마을에서만 나오고 없어졌어요. 이유는 너무 치명률이 심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걸린 사람들이 딴 데 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퍼지지 않고 끝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계속 산발적으로 왔다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에이즈 바이러스 굉장히 에볼라 다시 할게요. 네, 몇 년 전에 한번 에볼라 바이러스 굉장히 대유행했을 때는 네. 치명률이 40% 떨어졌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적응하는 과정이었죠. 오히려 그러면은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게 잘 안 퍼지니까. 네, 그래서 걸린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오히려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다른 사람한테 체전염시킬 겨를도 없이 죽어버리니까.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가 이렇게 뭐 몇십만 명이 퍼진 이유도 그 사망률이 좀 낮았기 네, 때문에. 치사율은 네. 낮은데 전염률이 되게 높다고. 네. 이게 사실은 독감 바이러스의 특징이거든요. 독감은 네. 이런 오소믹스 바이러스 퍼지니까. 종류들이 네. 치명 무슨 바이러스? 독감을 일으킬 바이러스는 네. 오소믹스 바이러스 종류들. 오소믹스 네, 바이러스 종류들인데 네. 그 바이러스들은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보통 네. 1% 내외거든요. 네. 근데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감염수라 그래서 네.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보통 꽤 많이 수십 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영화 오늘 다룰 영화에서 본 것 네. 같아요. RO라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퍼져요. 근데 오히려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는 그때까지 네. 가기 전에 이 사람 그 환자가 사망하니까 퍼질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라는 게 뭐 에볼라라든가 이런 게 치명률이 높지만 안 퍼지니까 그만큼 네. 100명이 감염되면은 뭐 한 50명이 죽는 걸로 끝나지만 이런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감염률 그러니까 치명률은 낮지만 감염력이 강한 녀석들은 많이 못 죽이지만 많이 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 몇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게 모집단의 숫자가 커지니까 네.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너무 재밌어. 오늘 그 두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재밌게 이야기가 풀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볼 건데 과연 영화 속에서는 이 바이러스랑 인간이 대결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 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아웃브레이크입니다. 대표님께서 좀 이 영화에 대해서 네. 짤막하게 줄거리라든가 네. 이런 거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영화 사실 나온 지가 벌써 20몇 년이 더 돼가지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한 25년쯤 됐죠? 네, 네. 90년대 중반이니까. 네. 그리고 주연을 했던 배우도 뭐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배우는 사실은 20세기의 저희 세대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약간 21세기의 네. 톰 크루즈 같은 느낌일까요? 톰 크루즈하고는 약간 이제 결은 다른데, 예, 그 뭐 이거 저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더스틴 호프만이 원래 블레이드 러너의 해리슨 포드가 했던 역을 처음에 네. 하려고 얘기가 됐던 배우예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얘기가 되다가 네. 뭐가 아마 안 맞아가지고 떠나고 해리슨 포드가 맡게 된 건데
더스틴 호프만이란 배우가 이런 SF나 과학 스릴러 쪽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웃브레이크 말고도 뭐 스피어라든가 이런 SF 영화에서도 주연을 했었는데. 아, 스피어는 어떤 영화죠? 그거는 뭐 바닷속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외계 물체 같은 게 발견이 되는데 네. 알고 봤더니 뭐 다른 뭐였다라는 아, 이건 스포일러입니다. 뭐, 적당히 이제 스포를 끊어주시는 네. 센스. 어쨌든 아웃브레이크의 이 영화의 시작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 6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의 어떤 한 마을에 네. 그 굉장히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생을 했고 또 거기에 가 있던 서양의 용병들도 있었고 아. 마을 사람들이 뭐 바깥으로 이제 퍼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사실상 고립된 지역인데 네. 군용기가 날아와서 뭔가 이렇게 큰 저기 상잔지 네. 뭐 덩어리 같은 거 하나 투하를 하는 장면을 그렇죠, 보고 그렇죠. 아 이제 구호물자가 오나보다 하고 손을 흔들다가 네. 가까이 보니까는 구호물자 박스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는 그게 사실 폭탄이었던 거죠. 아, 네. 한 방에 그 마을을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네. 1990년대에 미국에서 갑자기 또 치명적인 감염병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어디 우왕좌왕을 하죠. 그리고 그때 영화 개봉됐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이슈가 됐던 설정이 나오는데 네. 그 어떤 한국 화물선이 나와요. 네, 그, 태극호. 네, 화물선이 아프리카 쪽에서 원숭이를 이제 저기 잡아가지고 네네. 이건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 원숭이를 미국에서 애완용으로 어떻게 팔려고 그 선원 한 명이 아마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를 잡아다가 네. 원래 밀수를 한 거죠. 그렇죠. 미국으로. 그랬는데 이게 미국에서 제대로 저 뭐야 거래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네. 이 그 뭐야 그 애완동물 가게 주인이 네. 그냥 근처 숲에다가 놔버려요. 아, 방생을 해버려요. 버려버렸구나. 그렇죠. 근데 이 원숭이가 그 치명적인 그 감염병, 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 감염성 질환이 퍼지고 치명률이 영화에서는 뭐 거의 100%나 다름없이 네. 나오니까 그래갖고 우왕좌왕 하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미국 그 당시 미국 군부에서는 이 병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네. 사실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군부에서는 이거를 언젠가 유사시에 자기네들이 생물학 병기로 쓸 생각을 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책임자 장군 한 명이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서는 이 감염병 확산을 백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어떤 끔찍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생물학 테러 이런 예 그리고 주인공 더스틴 호프만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 방역을 함과 동시에 또 미국 군부의 그 못된 생각을 하는 장군의 어떤 그 치명적인 해결 방법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스릴러적인 그치. 면을 잘 묘사를 해서 예, 그때 당시로서는 꽤 네. 재미있었고 네. 또 우리한테 또 주는 교훈도 있었고 예. 25년 전 영화치고는 굉장히 네. 네. 그리고 설정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거기 네네. 중간에 보면은 네. 바이러스의 현미경 사진이 나와요. 전자현미경 사진이 나오는데 네. 정확하게 에볼라 바이러스 네. 사진이거든요. 아, 약간 뭔가 꼬여갖고 그 있는 거 있잖아요. 젤리 있잖아요. 네. 그 무슨 젤리죠? 지렁이 젤리가 생긴 거 있잖아요. 젤리. 네. 그런 이게 필로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모양이 무슨 바이러스? 필로 바이러스 실처럼 생겼다고 아. 하거든요. 특징적인 모양이고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 모양이고 그다음에 그 원숭이를 통해서 전염이 됐다는 거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네. 전염원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것들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섞여 넣어.